한국말로 해야 된다니까. 한국말로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저희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번 사태로 화장지를 사 모으고 마스크는 2개월째 여전히 못 구하고 평상시에도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일본 가정에선 기본적으로 비상식량을 비축해 둡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식량 중에 특이한 제품을 아이들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뭐부터 할 거야? 그래. 한국말로 해. 이거. 응, 그거부터 해볼까? 오케이. 가면. 짜자자자자. 양갱입니다, 양갱. 양갱을 먹어볼게요. 실제로 지진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비상식량에 새롭게 디저트류 제품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맛은요? 맛있어요. 그냥 보통의 부드러운 양갱 맛이에요. 맛있어요. 짜잔, 이번에는 비스켓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비스켓도 캔에 들어있어 몇 년간 보존 가능합니다. 엄마! 맛있어? 빵입니다, 빵. 빵도 이렇게 캔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우!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오렌지다. 오렌지 빵이래요. 오렌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오렌지 향이. 한번 먹어볼게요. 카베테르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그냥 진짜 빵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이번에 소개할 거는 오니기리. 그냥 물을 넣으면 먹을 수 있다네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와! 언니! 뭐 한가? 빨리 할게. 이거 돌리겠어. 이거를 꺼내야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물을 여기 선까지 넣어요. 그 다음에 지퍼백을 꽉 잠그고 20번 정도 흔들어 준다네요. 근데 설명서를 자세히 보니 이거 지금 따뜻한 물일 때는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그냥 물일 때는 1시간 기다려야 된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바이바이. 그래서 이번엔 따뜻한 물을 넣어서 오니기리를 만들어 볼게요. 과연 오니기리가 됐을까요?
따뜻한 물을 넣은 오니기리예요. 비닐도 뜯기 좋게 되어 있네요. 비상 식량으로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야외 활동에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밥이 약간 진밥 같은 느낌이었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비상 식량은 쓸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